이번에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 사이언스 앤 아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18세기 영국의 화가 조셉 라이트더비의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라이트는 산업혁명과 과학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에 간 화학자의 저자이시기도 한 홍익대학교 바이오화학공학과 전창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말씀하신 조셉 라이트 더비라는 이름이 사실 생소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어떤 분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술사에서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닙니다. 또 기법이 그렇게 뛰어난 화가는 아니지만 네. 보통 그림들이 대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기계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아주 독특한 화가입니다. 네. 특히 산업혁명 때에 화가로서 산업혁명과 또는 과학기술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름을 우리가 이제 라이트 오브 더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네. 더비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더비에서 죽었고, 그다음에 평생의 대부분을 더비에서 보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화가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라이트 오브 더비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림들이 그 화가들이 국가나 또는 왕족 또는 귀족들에 속해 있으면서 사진을 대신하는 초상화를 대개 그리면서 네.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물화라든가 또는 풍경 또는 지금 소개해 드릴 기계를 그리는 그런 그 풍속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사실 예술가로 대접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트 오브 더비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작은 크기도 아니고 거의 1, 2m 되는 큰 대작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독특한 화가고 또 저희 과학 기술계에서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 화가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학 기술에 대한 남다른 의식이 있었던 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어떤 작품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은 1768년도에 그린 에어펌프의 실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직 산소의 정체를 일반인들이 잘 모를 때에 그 산소가 어떤 것이냐, 또그 생명체의 호흡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실험을 대중 앞에서 하는, 또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이 에어펌프의 실험이라는 제목부터가 이 과학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산업혁명 시기 아닙니까?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그림이 그려진 18세기는 산업혁명이 이제 태동하던 시기였고요. 네. 일반인들도 과학기술이나 또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나타내던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자들을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네. 산업화를 일으키고, 또그 라이트가 살던 그 더비라는 곳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그 시작된 그런 중심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네. 공장도 많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화학이라든가 또는 물리 여러 과학 분야의 새로운 과학 기술들이 계속 밝혀지고, 또뭐 화학에서는 이제 라부아제라든가 베르툴리라든가 또는 셀레라든가 프레슬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원소도 발견하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과학 기술과 산업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이 과학 실험을 재현하는 것이 유행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이한 과학자가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이었습니까? 이 에어펌프라는 실험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화면에 가운데 있는데요. 유리로 된그병 안에 새를 넣고요. 에어펌프로 이제 공기를 빼내면 새가 죽는 그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화학자인 프레스틀리라는 분이
발견한 그 새로 발견된 산소만 채워서 쥐를 넣고 생사를 실험하는 그런 실험도 발표된 바가 있었고요. 네. 지금 자세히 보면은 그 유리병 안에 새가 들어 있는데 병 안에 그 펌프 공기를 펌프로 빼내면 이제 새가 죽는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아마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총 1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표정이나 시선이 제각각인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맨 가운데 이제 실험을 주도하는 화학자가 있죠. 그 화학자의 모습을 보면 뭐 머리도 감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지저분하고요. 네. 또 입은 옷도 새빨간 그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고 이런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대중들이 갖고 있는 화학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아니었나. 또 네네. 라이트도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고요. 그런데 라이트가 그린 다른 그림에서 보면 천문학자나 또는 다른 학자의 그림은 상당히 깨끗해요. 네. 그 화학자의 그림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마술사와 같이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을 가까이서 보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두 소녀와 남자가 보이는데 한 소녀는 굉장히 그 새가 죽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걱정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고 네. 옆에 있는 한 소녀는 아예 얼굴을 가리고 있죠. 네. 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서운 실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애들한테는 상당히 무섭고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옆에 그서 있는 그 아빠로 보이는데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 그런 광경이죠. 근데 이런 그 가족과 또는 과학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이 그림에다가 등장시킨 이유는 라이트가 생각하기에 이 과학기술이라든가 또는 산업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하고도 또 우리 가족의 행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왼쪽 앞에 있는 그 등을 보이고 있는 남자가 지금 손에 시계를 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이제 새가 죽는다면은 얼마 만에 죽는지를 아마 시간을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익대 전창린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